안녕하세요. 기타프라이기입니다. 오늘은 카포를 이용해서 코드를 잡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카포는 이렇게 해서 줄을 이런 식으로 모든 줄을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너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법으로는 1번 손가락으로 이제 6줄 모두를 누르는 것을 이제 발에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1번 손가락 모두 누르는 그런 역할을 이 카포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포를 모두 눌러놨죠. 아까 얘기했듯이 1번 손가락이 누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손 모양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5번과 4번, 3번 줄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손 모양인데요. 이 손 모양이 이 메이저 코드의 손 모양이었죠. 카포가 이쪽을 잡고 있다고, 이 메이저 코드에서는 카포가 이쪽에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카포가 여기 있는 상태로 이 메이저 코드의 손 모양을 누르면 무슨 코드일까요? 이 코드가 아니라 F 코드입니다. 이유는 이 카포가 1번 손가락이 발에를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포가 다 누르고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손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쳐도 F 코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카포를 이제 이쪽 이 곳이 아니라 2번 프렛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메이저 코드 손 모양을 치면 어떤 코드가 될까요? G 플랫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럼 카포를 3번 프렛에 옮기면 이제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G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 옆으로 옮기면 G샵 메이저 또는 A 플랫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 옆으로 옮기면 A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럼 이 A 메이저 코드를 지금 이쪽 로우 코드에서 E 메이저 코드의 손 모양과 똑같이 잡고 있는데요. 이 메이저를 마이너로 바꾸는 방법은 손가락 하나를 이제 떼면 이 마이너 코드였죠. 그러면 여기서도 손가락 하나만 떼면 A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 메이저 코드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치면 무슨 코드일까요? F 메이저 코드입니다. 손 모양이 여기서와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손 모양이 D 코드의 손 모양이었는데 여기서 쳐주면 G 메이저 코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카포는 카포가 잡는 이쪽 에서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여기서 눌렀던 그 로우 코드의 손 모양을 여기서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E 마이너, E 메이저 코드와 손 모양이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손가락 떼주신 게 마이너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주시면 G 마이너, 그리고 여기서 C
메이저 코드 손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E 플랫 메이저 코드입니다. 여기서 D 손모양은 F 코드, 그리고 마이너는 F 마이너, 세븐은 F 세븐입니다. 여기서 A 메이저는 C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A 마이너의 손모양은 그대로 가져오면 C 마이너입니다. 로우 코드의 손모양을 그대로 이 카포를 이용하면 이제 카포가 잡은 곳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카포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